북쪽이랑 남쪽 이렇게 부른 이유는 약간 좀 한계도 쪽에는 느리고 북쪽은 좀 빠릿빠릿하고 성격이 급하고 이렇게 좀 대화가 되겠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저는 여기로 왔어요. 아 네. 근데 반대로 지금 그러면 제가 한계도처럼 천천히 말해요. 제가 한국에 오니까 아니 맞아요. 우리 북한 그 저 북한의 북쪽 사람들 어쩌면 가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쪽 우리 쪽 지방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보고 아 그 한국 사람들은 그 성격도 느리고 말도 느려가지고 지가 지금 먹이를 물고 쫙 도망치는 거 그냥 스피드 이렇게 쫙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도망쳤는데 다 지나간 다음에 야 저 지바라고 이런다 이런 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닙니다. 그래가지고 땡기더라고. 뭐, 황해도 분들, 신랑님 분들, 신랑님 분들, 황해도 분들 많아요.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. 지가 저기서 채워 가잖아요. 그러면 북쪽 분들 따라가면서 보죠. 저희는 그렇게 안 해요. 저희 또 여기 딱 하면 이렇게 여기서 만약 훔쳐갖고 간다면 저희 여기 거 보고 슬슬 도착한 거 보지. 뭘 따라가면서 봅니까 그거는? 아니 근데 그런다 그러더라고. 아 진짜 덕분에 너무 재밌었어. 짐은 사라졌는데 먹이는 뭐 사라졌는데 그 다음에 탁. 야, 저지바라고 딱 그러지. 아, 황해도 분들이 저기야 북쪽 분들에 비해서 조금 성격도 그렇고. 또 네. 황해도를 얘기했으니까 북쪽은 또 어떻게 얘기해? 황해도에서는. 아, 북쪽은 또 겁나 또 저거죠 뭐. 응. 어떻게? 아, 저 새끼 지새끼 지나가지! 맞죠? 어, 맞지, 맞지. 아, 기가 척 쏘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그리고 이게 왜 옥타브가 되게 높아요? 네.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. 막 이래 쨔소 저래 쨔소 하는데 여기 처음에는 저도 북쪽 북한에서 살면서도 북쪽 분들 이야기를 네. 잘 못 들었어요. 어, 네. 못 알아들었어요. 뭐라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럼 이렇게 모르고 보는 사람들은 싸우지 않나. 아 그렇죠. 네. 그렇게 볼 것 같아요. 어, 근데 북쪽 말을 잘 쓰시잖아요. 아 그거는 이제 원산에 있으면서 네. 아. 북쪽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, 예. 그 사람들한테 뭐 살 사실은 뭐 서로 놀리기 놀리면서 가도 한매도 사람 놀리고 에이. 나도 북쪽 사람 놀리면서 된게 어떻게 된게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. 그래서 저는 아 한매도뿐이라고 하는데 말이 되게 그 되게 굉장히 빠르잖아요. 그래서 어쩔 때는 저 오늘도 얘기, 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천천히 하시라고 말을 되게 급하게 빨리 하시거든요. 아 근데 그거는 뭐 성격상 그렇게 된 거예요. 아니 그 두 분이 저는 지금 한국에 와서 어떤 분들이 가장 놀르고 보고 오신 분이랑 그냥 라디오만 간간히 듣다가 오신 분이랑 다를 것 같아서 질문을 했는데 또 막 그 지역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왔어요. 그렇죠. 네, 그럼 한국에 아까 어차피 얘기했고 이제 이어서 가다 보면은 여행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치. 네. 아. 여행 많이 다녀보셨어요? 여행 뭐 베트남도 가보고. 오 제주도 가보고 네. 아, 일단은 외국 그러니까 그냥 비행기 타고 갈 시즌 여행은 두 번 가봤어요. 네. 근데 그때마다 제가 딱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. 그 딱 구름이 뜨게 되면은 그 구름 네 맞아요. 아 맞아요. 거기가 진짜 거기가 너무 환상적이고 현실이면서 환상적이고 네. 현실적인 환상적이고. 그 다음에 구름 밑으로 쫙 빠져나오게 되면 육지를 탁 만져보게 되면은 와, 이 지구를 안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 없는 거 맞아요. 맞아요. 지구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. 야, 그래서, 너무 멋있죠. 그렇죠. 그 비행기 위에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구름 쫙 보면은 북한에서 그 애니메이션 그 호동왕자 랑랑공주에서 호동야구 낭랑이 구름 타고 쫙 날아가잖아요. 맞아요.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요. 어, 맞아요. 랑랑공주에서도 맞아요. 그거 보여요. 아니 그 북한에서는 저 비행기를 어쩌다 한 번씩 보면은 그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그치. 보다가 그걸 내가 타니까 또 더 새롭잖아요. 그치. 네. 한국 사람들도 비행기를 타고 신기하긴 하지만 우리랑 피부로 와닿는 게 당연히 다르거든요. 뭐 그런 게 많잖아요. 뭐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가면 이제 파워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권영철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그런 유튜브를 많이 보다니까 좀 착각을 했어요. 필리핀을 가가지고 공항에 가서 대한민국 여권 내놓으면 뭐 다들 뭐 굽신굽신입니다. 진짜 그런 줄 알았거든요. 아니더라고요. 굽신거릴 정도는 아니지 뭐. 아니 그러니까 굽신굽신이라고 그냥 뭐, 통과 아니 뭐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막 그런다고 해가지고 뽀뽀답에 탁 내놨어요. 그러니까
뭐 영어로 말하는데 영어가 모르잖아요. 영어 모르는 이건 내 영어도 뭐라는 거야? 코리아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뭐 그러니까 뭐 뭐라고 뭐 알마더니 그래서 저 끌려갔댔어요. 야. 잠깐 아 그래 어, 진짜 잠깐 끌려갔댔어요. 야 가가지고 그래서 뭐 와가지고 여기 그거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응. 돌아가는 날짜가 맞냐 근데 그거를 뭘 길게 말하니까 뭘 모르게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 뭐 그냥 아주 뭐 지도 모르면서 사우스 코리아 오케이 뭐 하면서 또 말하는 거야 사우스 코리아 그래서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아 이날 돌아가는 거 맞다 해가지고 나오면서 대한민국이었군 뭐 다들 어, 놀랐겠네 네. 하면서 네. 아 아닌가 그 다음부터 가가지고 네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는 아, 그렇죠. 아 대한민국이었군 막 그런 줄 알았구나 아, 근데 물어보니까 그 필리핀 가서도 이제 물어보니까 그 가이드들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이어폰의 파워가 세계에서 뭐 3인지 4인지 이렇게 그냥 손가락 꼽힌대요. 그래가지고 그 필리핀에서 살고 있는 분들도 예. 대한민국 국적을 안 버리고 있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대요. 예. 예.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죠. 아 당연하죠.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그만한 막강한 뭐 군사력, 막강한 경제력이 나온다는 거는 뭐 아니 그 북한도 이렇게 그 나라 안에서만 북한 내에서만 자유롭게 여행이나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됐다고 하면 굳이 헤엄을 쳐가지고 오진 않았겠어요? 바다로? 어, 저는 뭐 자유롭지 못해서 왔 건 아니에요. 저도 여행 다녔어요 북한에서. 아, 네. 뭐 묘양산도 가고 금강산도 가고 뭐 북경도 가고 네. 갔는데 만약에, 그때 직업이 네. 왕자 직업이었으니까 그렇죠. 그렇죠. 네. 근데 중요한 거는 아니 그렇지. 그렇다고 해도 이제 가서 갈 데가 있고 못 갈 데가 있잖아요. 그냥 저희는 이제 뭐 묘양산에 갔다 뭐 국제친선전란관이나 돌아본다든지 뭐 그리고 뭐 이렇게 저거 하는 거지 우리처럼 자유여행은 아니에요. 거기도 가이드가 있어요. 아무리 그래도 우리처럼 가이드 있고 단체로 가는 거죠. 그렇죠. 네. 단체로 가죠. 개별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. 뭐 제가 여행을 가가지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그건 단체로 가는 거지 우리처럼 개별적으로 가족끼리 갈 수는 없죠. 어 북한에서도 여행 다녀보셨어요? 다녀봤어요. 오. 평양도 가보고. 예. 그 다음에 청진도 가보고, 예. 아, 경성도 가보고, 응. 아, 그렇지. 아, 무산 우리 아, 위에서 공부를 가는 거 그렇죠. 여행이게. 아. 우리 여기 한국에서는 어디 무슨 위에서 나가는 거는 뭐, 그나마 역시 그냥 뭐 말하는 거니까. 우리 그 북한에서는 뒤에서 우물로 가는 것도 여행입니다.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. 돈 좀 식사 싸가지고 주셨어요. 그러면 여행 맞아요. 확실해요. 돈 좀 식사 싸면 무조건 여행. 걸어가다 말고 길바닥에다 펴놓고 이제 식사도 쭉 나가면서 아유 산 경치 경치 좋다 하면서 서울 불판 바라보면서 예. 그것도 여행은 여행이네. 네. 그리고 한 가지 아 진짜 내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더라고. 예. 운동을 한다 그러면 왜 산으로 가는지 아 등산하고 맞아요 등산하고 운동한다 그러면 산으로 가더라고요 예. 아니 산으로 가게 되면 산에다 돈 벌어가지고 산에 가서 그렇죠 참 이상하다 북한에서는 진짜 산에 돈 벌어야 되는데 잣다고 밤다고 도토리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산으로 가게 되면 양쪽에 돈 벌러 가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는 이해가 됐어요 예. 아 운동 산에 가서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그렇죠. 오르고 내려가면 근력도 키우고 아 그게 유산소 운동이 뭐든지 다 되는구나 야, 지금 예. 이해가 됐어요 저는 딱 한 번 가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게 산에서 등산 가는 한국 사람들이랑 나물밥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먹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시래기 밥 아, 그건 진짜 이해 안 됐어요 처음에 네. 그 점에 그 경찰분이 지금도 연락하고 계시는데 예. 처음에 나오면 그 신변 보호 담당관이라고 있잖아요. 네. 그분이 그 밥 먹자고 데려갔는데 시라지밥을 데려갔는데 시라지밥. 야, 그래서 어이 그랬다니까 그 지금 그 형사님하고 지금 뭐 추억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처음에 그래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 시라지밥 데려오는 건 아니지 않냐. 아니 그걸 한국 근데 비싸더라고요. 네. 일반 공깃밥보다 공깃밥은 뭐 천 원인지 그때 당시 천 원했는데 천 원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11,000원으로 하는 거예요. 네. 와 무슨 이 풀밥이 이렇게 비싸지? 나는 근데 이 밥 먹겠는데 왜 비싸지? 그러니까 그게
여기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. 근데 그 이후에 지나보니까 아 우리나라 잡곡밥이 비싸고 그런 거예요. 건강을 위해서. 네 맞아요.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먹으려고 노력 중이에요.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해가 좀 안 그렇죠. 돼. 이해가 안 돼. 그 점인 이해가 안 돼. 지금이. 네 맞아요. 그렇죠. 자전거 타는 것도 이해돼요 형. 여기는 뭐 여기 뭐 운전 운전면 장사하는 게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뭐 안경까지 끼고 섹시하게 막 하잖아. 근데 북한에서 그게 아니라 딱 진실이 그렇지. 그래서 장거리 시간 단축을 맞아요. 운동을 왜 탄 게 아니지. 그렇죠. 우리나라 여행은 어디로 가보셨어요? 부산도 가보고 여수에도 가보고 완도에도 가보고 강원도도 가보시고 강원도도 가보고 저기 그다음에 거제도. 거제도도 가보고 여기 강릉도 가고 내가 뭐 아이고 가볼 때는 그냥 뭐 아직 막 못 가볼 때도 많지만 네. 근데 혹시 갔을 수도 있는데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도 많이 다녀서 아니 근데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주말이면 그다음에 최근에는 저기 충청남도 그 청량도 출렁다리도 갔었고 아 청량 못 가봤어요 고추밥 생각 청양이 하기는 그야 고추가 유명하고